태경기 페이지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연구위원님 좀 모셔가지고 또 오늘 그 제목이 되게 좀 저는 딱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코스피 사상 최고치에서 리셋. 요거에 관해서 좀 약간 제목만 보면 흥미로운데 한번 좀 제가 질문 통해서 답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오늘 좀 갑자기 1일 MC를 맡게 돼가지고 좀 어색하시죠? 항상 이제 정 프로님이나 네. 이 프로님 좀 뵙다가, 예,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예. 자, 그, 한번 어떻게 좀 시작해 주시겠어요? 코스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네.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 이제 이번 주 초에 이제 난 그 발간한 자료인데요. 네. 그 이제 그 직전 주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그 11월에만 거의 7조 원 넘게 주식을 순 매수를 하면서 이제 2,600대를 이제 넘어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부담이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사주시는 구간에서는 뭐 주가는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오히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시작일 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사상 최고치에서 다시 리셋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달았던. 그러니까 것 어쨌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좀 더 봐야 된다. 네. 그런 시각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해주시죠. 아,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되게 논리는 되게 단순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에 1월에 네. 그 2,600 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되게 분위기 좋았다가 네.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 주식시장이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네. 빠졌다가 또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백신이라는 거가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다 완전히 모든 게 다 원상복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일정 부분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됐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또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그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승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갈등이 끝난 건 아니지만 네. 관세 때문에 주변 나라나 주변국들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막 흔들리거나 불확실성 때문에 막 그 흩어지거나 이런 리스크는 굉장히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2018년 1월에 주가에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목은 좀 달았었고요. 네. 뭐 그리고 주가가 또 계속해서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조금 이제 그 제가 언론에 대해서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사상 최고치인데 다 그냥 외국인 순매수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외국인이 뭐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국내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그 힘 또는 기업들의 이익이 뭐 올해보다 내년 또는 내후년에 좋아질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외국인 순매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저희 힘이 아니라 왠지 외국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헤드라인을 네. 되게 보고 조금 약간 마음이 좀 그래서 저도 그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올해 3월부터 거의 한 9월 10월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다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아니 그 밥상은 다 차려놨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밥상 다 차려놨는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주인 행사하는 약간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요새 언론에서도 외국인 때문에 마치 외국인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기반을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어쨌든 돌려 세운 거는 개인들의 그 엄청난 그렇죠.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너무 뭐 외국인들만 뭐 주인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도 좀 개인 투자분들 워낙 올해 또 주식도 많이 하셨고 예탁금도 지금 뭐 60조 원 네. 넘을 정도로 뭐 계속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저도 좀 이렇게 기사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개인도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건 저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바닥에서부터 정말 열심히 위로 올린 건 네. 저희 개인들의 맞습니다. 힘이었던 네. 것 같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점들인데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과거의 어떤 패턴상 그 외국인들이 한번 사면 얼마나 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유입은 저희만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다 사는 것 같고,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여름 정도까지는 계속 좀그 선진국 중심으로 글로벌 펀드의 흐름들이 이제 좀 형성이 되다가, 네. 확실히 11월에 미국 대선 이후, 그리고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이머징으로 신흥국으로 이제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주간 단위든 한달 단위를 봤을 때 중요한 그 이머징 ETF의 어떤 자금 유입 흐름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샀다라는 걸로 이렇게 퉁치는데, 그럼 외국인의 심리를 바꿔놓는 요인은 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제 조금 더 자료를 좀 파봤었는데, 결론은 이 신흥국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은 결국은 제가 이렇게 쭉그 살펴보니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 그로스, 그러니까 성장이 확실히 그 내년에부터는 좀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들어준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백신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백신 뉴스를 보면서 좀그 이거는 정말 게임 체인저다라고 생각을 한 게,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게 백신 딱 나오면 이제 아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여행 갈 수도 있겠다라고 꿈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영하 70도에 보관을 해야 되고 이게 전 세계에 확산이 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이런 회의론도 좀 있는데, 제가 보면 백신이 나왔을 때 가장 흥분한 건 주식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그 주가라는 거는 어쨌든 상승 위험과 하락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백신이라는 게 경기나 기업의 실적이 되게 크게 나빠질 수 있는 거를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백신 뉴스 때문에 주식이 아니라 약간 콜처럼, 콜옵션처럼 돼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이머징 투자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백신 뉴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콜이라는 거죠. 이게 나와서 정말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나빠질 건 없다. 근데 이게 외환이나 금리나 다른 자산들보다는 훨씬 더 주식 시장에 훨씬 더 호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콜로 만들어준 게 저는 백신 뉴스였다.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외국인이 샀던 조건들은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인 거죠. 불확실성이 뭐 미국 대선도 그렇고 코로나도 계속 확산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뭐 화이자 1번, 2번 모더나, 3번 아스트라제네카 계속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권투 선수의 어떤 권투 경기로 보면 원, 투, 쓰리까지 나온 거잖아요. 뭐이 정도 되면 뭐 언젠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도 굉장히 좀 약한 편이고, 그러면 이 리스크,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고 달러가 더 이상 강하지 않을 때, 요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는 외국인들이 특히 이머징으로 돈을 넣더라, 이런 걸좀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더 주목해서 봤던 거는, 그러면 외국인이 사면 얼마나 또 어느 정도 샀느냐라는 걸 이렇게 살펴봤더니, 2000그 금융위기 터지고 월간 단위로 이제 외국인 순매수를 살펴보니까, 저희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평균으로는 한 8개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값으로는 한 4개월. 그래서 외국인은 한번 사면 적어도 2분기 이상, 또는 아무리 짧아도 한 3, 4개월, 1분기 이상. 그러면 지금 11월부터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이 사상 최고치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하고 있는 개인들이, 투자자분들이 또 내년 초에 또 다시 한번 들어오면은, 그때는 외국인도 꾸준히 사주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자금까지 들어오면 사실은 되게 이제 수급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좀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좀 자료는 좀 살펴봤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코스피 좀 사실 이틀 동안에 한 80포인트 이상 올라가지고 조금 속도가 빠르다라는 느낌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외국인들이 올해 진짜 주식 많이 팔았잖아요. 이제 제 기억으로도 11월에 처음 산 것 같아요. 그죠? 네. 3월뿐만 아니라 계속 좀 팔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까지 이제 외국인이 산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랑 그런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지금 사는 건데, 그럼 그만큼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과거보다 더 많다고 네. 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네. 그 전체 시가총액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8개월이든 7개월이든 샀을 때 총 네. 기간 동안에 총 평균 시가총액의 한 1%에서 2%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뭐 2000조 시장이라고 네. 하면은 뭐 200조 아니 이제 20조 이상 이렇게 이제 샀던 건데, 지금 보면 11월 한 달 동안만 보면은 평균 시가총액이 한 0.4%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7조를 샀는데 11월 달에 네. 12월에도 뭐 7조를 산다. 이거는 좀 쉽진 네. 않아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1, 2%라고 하면은 뭐 지금 샀으면은 뭐 적어도 한 3, 4조까지는 더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연초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20조 가까이 주식을 팔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초 이후에 20조 팔고 지금 7조 샀으니까 사실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분명히 좀 남아 있고, 뭐 MSCI 리밸런싱 같은 이슈 때문에 한 번씩 팔긴 하겠지만 뭐 그런 건 굉장히 좀 한시적인 이슈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더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또 언제든지 또 사실 상황에 따라서 변심을 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되게 좋은 쪽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혹시 외국인들이 만약에 뭐 좀 약간 어떤 우리 국내 요인이라든가 해외 쪽을 봤을 때 갑자기 좀 매도로 돌변할 수 있는 뭐 그런 혹시 변수들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사실 저도 백신 나오는 걸 되게 반겼는데 갑자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 갑자기 약 이 돈 푼 거 축소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네. 이제 그걸 발작 뭐 텐트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항상 리스크도 좀 저도 생각은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허재환 연구원님이 보시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약간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할 부분이 또 있는지 한번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요인은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국면이랑 또 2017년이랑 또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도 보면은 2016년에 그 11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사실 되게 당황했었잖아요. 한 달 동안 주가 별로 못 가고 있다가 한 12월 중순부터 이제 주가가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2017년 4월인가 5월 달 그때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거, 그리고 그때도 이제 삼성전자 워낙 좋았었고 네,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2017년하고도 지금이랑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실 2016년부터 주식을 샀었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 6월 정도까지 계속 샀다가 2017년 7월부터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한 번 팔니까 쭉 팔게 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뭐가 그러면 가장 바뀌었냐.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계속, 물론 그때도 이제 그 QE를 이제 줄이는 테이퍼링이 좀 진행이 되고, 2016년 말에 금리 한번 올리고,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도 있긴 했는데, 이게 이제 2017년에서 이제 18년으로 가면서 약간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옐런도 이제 교체되는 네.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통화 정책에 있어서 불안함, 특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2016년에 2017년까지 이제 돈 많이 풀었던 거를 이제 좀 거두려고 이제 그 시점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그 돌이켜 보면 지금 사실 내년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뀌기는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어제나 오늘 아침에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냥 경기 안 좋다, 계속 돈 풀겠다,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뉘앙스였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백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네. 백신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네. 일단 경제부터 살리겠다. 네. 네.
그리고 백신도 계속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 불확실한 거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그거가 이제 메인 시나리오 또는 그게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이제 프라이싱 해야 되는 레벨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약간 변하고 있는 건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되게 중국 좋게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지금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조금 내년에는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줄인다라기보다는 부채를 통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의 여러 그 국유기업들의 채권이 막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정말 갚을 능력이 없어서 부도냈다라기보다는 그냥 배째인 거죠. 이런데도 안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중국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저 한국 시장도 크게 영향은 안 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이제 돈을 줄일 때 보면은 약간 이게 좀그뭐 영어로 하면 범피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미국처럼 세련되게 못 하더라고요, 중국 정부는. 그러니까 돈풀 때는 생각보다 왕창 풀었다가 줄일 때는 또 조금 세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약간 덜컹거리는? 근데 그럴 리스크가 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 이머징으로, 워낙 중국이 또좀 그죠. 덩치가 크니까 약간 돈을 안 사던가 줄이던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제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지금 당장 리스크는 아니겠지만 이제 연초 연말 이후에 중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제 12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해서 또 내년도에 대한 경제 운영 방향을 잡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사실 뭐 중국은 지금 지표로만 보면은 거의 이제 뭐 정상화되고 있고 뭐 해외여행을 열심히 안 간다 뿐이지 선간의 여행도 좀 자유로운 편이고 물론 마스크는 꼈지만 그러니까 뭐 긴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조금씩 더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혹시라도 이제 이머징이나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에 저희가 좀 제일 그 민감할 수 있는 트리거 또는 리스크는 중국의 정책 스탠스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됐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통제했으니 이제 좀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정책을 하게 됐을 때가 저는 좀 외국인들이 좀 변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 저도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리스크가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 했는데, 진짜 뭐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말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잖아요. 빠르게 이렇게 회복이 됐고 내년도는 완전히 정상화 될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역시 중국도 부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만약에 좀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가면 약간의 발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역시 위안화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원화도 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만약에 좀 조짐이 보인다면 그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시장을 우리가 좀 좋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거는 아니고 중국 정부의 좀 입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네, 되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새 어쨌든 이제 환율이 되게 좀 중요하긴 한데, 아까도 이제 김영균 과장님하고도 그 얘기했는데, 아무튼 달러만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돈을 어쨌든 다 풀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푸는데 유독 달러만 좀 약한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정말 뭐 워낙 지금 미국이 더 강하게 해서 그런 건지, 미국 경제보다 전 세계 경기,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미국 경제만 좋을 땐 달러가 강했는데,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는 항상 이 약했죠. 달러는 약했잖아요. 근데 유로화도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땐좀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 것 같은데, 더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스탠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그리고 또 유럽 경기가 어쨌든 지금 이 글로벌하게 보면 가장 안 좋잖아요. 거의 다 망가진 상태인데 관광으로 또 많이들 수입이 있으니까, 그럼 유로화가 이렇게 강한다는 게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달러가 좀 계속 이렇게 전 세계 통화 대비해서 지금 약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유로화 강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물론 이제 그좀그잘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펀더멘탈로만 보면은 유로존이 강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환율이라는 것도 이제 정치적인 거랑 좀 관련 있게 봐야 되는데 사실 그저께인가요? 그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결정을 하고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EU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헝가리하고 일부 이제 국가들이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푸는 거에 대해서 비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유럽은 확실히 이제 유로존은 여러 국가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돈 푸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니까 원천적인 제약 요건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ECB는 12월 달에도 돈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미국처럼 뭐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반대하면 또 그 나라를 설득하고 기다리고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돈 푸는 거에 제약이 이제 기본적인 그 제동 요인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고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뭐 계속 파월 의장도 돈 많이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옐런 전 의장의 이제 그 미국 그 재무장관 내정된 거 이것도 되게 좀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는 유럽이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적으로 미국만큼 돈을 많이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유럽은 코로나가 약간 진정은 되고 있어요. 네. 뭐 그림이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은 아직까지 조금 그런데 이제 프랑스나 영국은 이제 프랑스는 12월 1일 오늘부터 이제 그 봉쇄 조치를 완화를 들어가잖아요. 물론 단계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유럽은 어쨌든 11월 봉쇄 이후에 조금씩 이제 그 터널의 끝이 보인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유럽 사람들은 명품을 살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기대들이 좀 있는 거고 미국은 계속 앉아서 온라인으로만 쇼핑한다. 이제 뭐 이런 컨셉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두 가지 점에서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좀 해외 쪽으로 좀 갔다 왔는데 잠깐 그 중간 광고 좀 약간 듣고 다시 저희 이제 국내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는 국내 주식시장 또 업종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북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새 어쨌든 뭐 대형주들 너무나 좀 강한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장의 대형주들 어쨌든 오를 건 다 올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안 오른 게 있고 또 어떤 쪽을 좀 우리가 그 업종을 볼 때 좀 포인트를 잡고 좀 봐야 되는지 좀 국내 증시 좀 전반적으로 네. 한번 좀 언급해 주시죠. 사실 요즘 보면 좀 국내 주식시장도 오르기는 오르는데 예전처럼 다 가는 장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좀 있거든요. 저 그 얘기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시총 상위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남의 나라 지금 네. 얘기 듣는 좀 그런 느낌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분위기가. 네. 그래서 좀 저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기는 사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딱 균일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다는 네.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너무 올라 버리니까 뭐 시장은 엄청 뜨거워 보이는데 막상 그런 지수의 상승에 비하면 사실
체감은 조금 떨어지는 게 좀 사실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더 좀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겨우 이제 저희가 이제 2600 이렇게 넘어서 뭐 좀 있으면 거의 2700도 금방 갈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저희가 예를 들면은 전체 시장의 어떤 PBR 자산 가치로 보면 이제 뭐 1배 조금 더 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PBR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 결국 PBR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제 자산 가치를 누군가가 이게 깔아먹는 놈이 있느냐, 요거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쳤던 2017년에도 적자를 내는 기업들, 적자 내는 산업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뭐 운송이나 뭐 항공, 그다음에 뭐 하여튼 구조조정 잘 안 되는 그런 산업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런 힘든 산업들 중에서 약간 이제 구조조정 열심히 해가지고 되게 이제 이익 마진이 안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엄청 떨어졌는데 이익은 그거보다는 안 줄거나 오히려 조금 이익 마진이 좋아지는 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산업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내년에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않아도 저는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북밸류는 충분히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건설인 것 같아요. 건설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PBR로 치면 0.4배 아직도. 근데 건설업체들이 생각보다 또 구조조정 열심히 하고, 요즘 뭐 건설 경기가 앞으로 좋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부동산 경기는 좋아도. 근데 의외로 건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HMM 있는 운송과 같은 해운과 같은 이런 업종들, 그럼 이런 업종들이 이렇게 올해 들어서 이익 마진이 작년보다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황이나 매출은 굉장히 안 좋고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이익 마진이 약간씩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종들한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사실 업황들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구조조정도 되고 좀 어떤 비용 감소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체질 개선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이 안 좋았던 섹터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갑자기 마진이 딱 나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매출까지 붙어버리면 그렇죠. 뭐 엄청난 임팩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난 몇 년간의 그 안 좋았던 부분들이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좀 나쁘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체질 개선이 됐다면,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연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 마진을 산업별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일 크게 타격을 받은 이제 호텔 레저 같은 산업들, 그다음에 항공 이런 쪽이 뭐 어마어마하게 깨졌죠. 근데 의외로 또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이나 운송이나 그다음에 이런 업종들은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한국 기업들의 이익 감소 폭이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저희가 내수 경기나 이런 걸 보면은 도무지 이익이 그러니까 마진이 좋아지기가 되게 쉽지 않은 구조인데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익이 마진이 좋아진다라는 거가 주는 시사점이 저는 되게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년에 또 계속 좋다 이렇게는 못 보죠. 왜냐하면 비용을 줄여서 그 좋아지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고, 성장을 하려면 결국 이제 매출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있지만, 분명히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지난 그 금융위기 터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11년, 2012년 저희 차화정 이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저희가 되게 저희 실력에 비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한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반성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약간씩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지 않느냐. 물론 뭐 주도주는 여전히 좀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이기도 하지만, 뭐 말씀하셨던 업종들 중에 이제 건설이나 운송이나 이런 업종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저도 이제 다른 데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포스코란 기업의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안 늘었는데 마진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출장을 또 많이 안 가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근데 이제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백신 나와서 정상화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옛날처럼 다 출장 갈까요? 옛날에 뭐 100을 갔다면 전 제 느낌은 왠지 30, 50만 가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제 CEO 입장에서 딱 봐도 뭐 이렇게 해도 잘 굴러가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러면은 오히려 여기서 이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진짜로 경기가 돌아서서 진짜 매출이 딱 붙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지금 PBR이 지금 너무나 싸잖아요. 뭐 포스코나 이런 것들 뭐 1배뿐만이 아니죠. 뭐 그때 한번 0.5배 막 이렇게 갔으니까. 그러면 PBR 자체에서 우리가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지금 거의 못 줬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장이 좀 온다고 보세요? 혹시? 저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익이 이게 꾸준히 늘긴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단형으로 올랐고, 그 계단형의 이익 상승을 가능하게 한 건 역시 반도체 힘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은 늘 사고치는 섹터, 특히 이제 뭐 한전이나 뭐 이런 그 늘 고질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섹터들이 좀 있었죠. 뭐 건설도 마찬가지였었고, 근데 아마 내년에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들이 어쨌든 기업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모든 걸 다시 새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도 꼭 필요한지 이러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잘라내는 역할들을 분명히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착이 되고 눈에 보여지면 뭐 PBR이 뭐 2배는 못 가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1배에서 뭐 한 1.2, 3배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비교적 좀 좋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내년에도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새 근데 저도 이게 뭐 이런 질문 드리기 좀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코스피 얼마까지 갈 것 같나 그런 것도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럼 누가 맞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시는 뭐 내년 코스피 밴드 뭐 상단 하단 정도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지금 어차피 또 12월 연말 다가오니까 연말 연초 제 기억으로 항상 또 장이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연말 연초 전략까지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셔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코스피 밴드 요즘 뭐 뭐 한 일주일만 있으면 또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3천 나올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식적인 저희 이제 연간 전망 자료에서는 한 2,800 중반대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2,800대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올해 그 연초 대비 연초에 저희가 코스피가 2,200 정도고 지금 이제 2,600대니까 거의 한 20% 조금 안 되게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만큼 내년이 20% 이상 오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내년에 기업 이익이 뭐 한 3, 40% 늘고 또 하반기에 2022년에 대한 전망까지도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30% 늘면 일평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익 그 코스피 레벨 자체가 한 14%, 15%, 한 0.5배수 정도로 이렇게 늘더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거의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기업 이익이 예를 들어서 40%, 그러니까 30% 는다. 그러면 코스피의 일평균의 수준 자체도 올해 평균에서 한 15% 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주가가 이제 물론 이제 내년도 이익을 많이들 반영을 한 거겠지만, 적어도 뭐 올해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15% 이상, 좀 많이 보면 20% 이상,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3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천이라는 숫자가 뭐 그냥 지수대로 여기서 한 2, 300포인트만 가면 되니까 낮은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익이 늘면은 사실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뭐 2,800에서 조금 빨리 그 2020
2년에 2까지 땡기면은 3천까지도 좀 가능은 한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말 연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가 보면 강세장은 좀 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중한 사람이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게 오히려 강세장이고, 저도 뭐 2017년에 이제 그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때도 지나가 보니까 강세장이었지만 네. 사실 포지션을 풀로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조마조마 그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전자가 막 독주를 하다가 전자 약간 쉬니까 또 희한하다기보다도 다른 종목들도 막 중소형주까지 막 같이 달라붙는 장이어서 네, 맞습니다. 되게 좀 지나가 보면 되게 좀 그 쉬운 장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되게 조마조마하고 굉장히 좀 변동성도 좀 있었고 그런 장이었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조금 내년을 두고 본다고 하면 그냥 용기를 가지고 내년에 대한 어떤 믿음 또는 내년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냥 견디는 전략. 그러니까 어떤 이 섹터가 사실 손바뀜이 또 빠르니까 사실 어떤 섹터를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되게 쉬운 장인데 그냥 갖고 있는 거 꾸준히 그러니까 어떤 논리의 어떤 가정이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산업이나 그 섹터나 그 지수를 꾸준히 갖고 있으시면은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지지 않는 게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에 주가가 된다 만다라기보다는 상승장에서는 조금 담대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강세장에서는 최후에 웃으면서 나올 수가 있다. 요 말씀을 네. 좀 대체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오늘 보고서 제목처럼 코스피가 좀 사상 최고치에서 리셋. 리셋이 뭐 분위기가 바뀐다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해요. 강세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못하는 게 내가 사면 꼭지 같아서 그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었는데 강세장의 끝은 맞아요. 누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를 더 한번 좀 다시 한번 다지시면서 시장에 좀 참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허재한 연구위원님과 한번 좀 전체적인 코스피 또 해외 시장 이런 좀 분위기들 좀 체크를 해봤고 연말 연초에 어떻게 한번 좀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오늘 좀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투자에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